안녕하세요. 나에게 낭독 시간입니다. 오늘의 책, 로이스 헤이의 나를 치유하는 생각 중, 나의 모든 것이 신이 인도하는 올바름 속에 있습니다. 영적인 안내 챕터를 낭독합니다. 나보다 훨씬 커다란 어떤 힘이 존재하며, 매일 매 순간 그 힘은 나를 통해 흐릅니다. 나는 그 힘의 마음을 열었으니, 언제고 내게 필요한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내면의 관심을 가지는 것이 잘못되었거나 위험한 일이 아님을 모두가 배워가는 시대입니다. 삶이 근본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탐구를 계속하는 것은 안전합니다. 삶이 어떤 면에서 내 기대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그것은 내가 나쁘거나 틀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신이 방향을 전환해 보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조용한 공간을 찾아 긴장을 풀고 내면을 통해 전달되는 그 지성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입니다. 내면에서는 내가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지혜가 샘솟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게 필요한 모든 해답이 완벽한 때와 장소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신이 인도하는 올바름 속에 있습니다. 명상을 하며 질문해 보세요. 내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그러면 그날 하루 중 어느 순간 답을 얻게 됩니다. 의식. 나는 순수 의식입니다. 의식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부족함과 한계를 볼 수도 있고, 우리의 무한한 일체성과 조화, 완전성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무한한 의식이 부정적인 관점으로도 긍정적인 관점으로도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 전체와 하나이며 마음만 먹는다면 세상의 조화와 사랑을, 아름다움과 힘과 기쁨을, 그리고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의식입니다. 나는 에너지입니다. 나는 안전합니다. 나는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며 의식을 변화시켜 나의 경험을 변화시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나는 마음의 사용법을 익히고 보다 강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은 마음에 있는 것들을 거울처럼 반영합니다. 영혼의 가치. 나는 내면에서 반짝이는 별을 따릅니다. 이 별은 반짝이며 내가 가는 길을 밝게 비추어 줍니다. 나는 너무나 고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런 나에겐 아름다운 영혼이 있고 그를 둘러싼 몸이 있으며 또한 인격이 있습니다. 가장 중심을 차지하는 것은 영혼입니다. 영혼은 나를 구성하는 부분들 중에서도 영원한 것이니까요. 영혼은 언제나 나와 함께 있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내 영혼은 여러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성격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영혼은 상처받지도 않으며 파괴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영혼은 오직 삶에서 경험하는 것들에 의해서만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삶에는 머리로 이해 가능한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을 모두 알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나 자신에게 삶을 이해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면 나는 나의 힘과 에너지를 더잘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빛이 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특성을 가진 독특한 영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낭낭서가의 날개 낭독이었습니다.